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람회 곡 중에서 네, 기억의 습작이라는 곡이 있죠. 네,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곡인데 이 노래가 요즘 건축학 개론이라고 네, 영화의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정말 저도 건축학 개론 봤지만 참 감동을 더했던 네, 그런 곡입니다. 이걸 한번 기타로 한번 네, 쳐볼게요. 맨 처음에 이제 C입니다. C 키죠. 네. 이제 그냥 5, 3, 2, 1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트럼이라고 그러나요? 뭐라고 그러죠? 라스케라도라고 그러나요? 이렇게 두르르릉 긁어주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긁어주셔도 되겠죠. 이제 네, 치는 주법은 그냥 자유롭게 치세요. 그 다음에 C on B 플랫으로 나와 있어요. 네, 저희 요청하신 악보 공유해요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C on B 플랫입니다. 베이스를 B플랫으로 바꿔주고 C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C를 잡은 상태에서 B플랫으로 내려가겠죠. 예, 여기 C, B, B플랫 여기를 잡아줘야겠죠. 그리고 C의 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손 모양이 좀 바뀌겠죠. 예, 여기서 이렇게 이제 버틸 수 없다고. 그 다음에 A7 서스포죠. 세븐 서스포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. 회관 웃음으로. 네, 얘가 G샵 디미니시예요. G샵 디미니시. 요건데, 네, 여기서 요게 있는 요 너무 높은 음이라서 좀 귀에 걸리니까 요거를 위로 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방법은 요 중지로 네 중지로 G샵 네 6번 줄 4플랫 잡아주시고요. 그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발에로 2, 3, 4번 줄을 3플랫을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그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 4플랫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G샵 디미니시가 됩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없다고. 네, C on G입니다. C on G. C를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를 G를 잡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G를 잡아주시면 돼요. 꽤 기대요. F샵 마이너스 7 플랫 5. 요거는 나중에 A 마이너스 7 플랫 5도 나와요. 네, 여기서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코드 폰 모양은 A 마이너를 잡죠. 네, A 마이너를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를 F샵을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. 요 모양도 괜찮고, 요 모양도 괜찮고, 아니면 중지로 베이스를 잡아주시고 나머지로 A 마이너 폼을 완성해서 F샵 마이너스 7 플랫 5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네, 요거는 코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의 설명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드리고요. 여기서 A 마이너 제가 코드 폼이라고 해서 이거를 A 마이너와 어떤 A 마이너 on F샵이다 이렇게 하시면. 뭐 이렇게 하셔도 뭐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, F샵 마이너스 7 플랫 5라고 확실하게 외워서 잡으시기 바랍니다. 기대요. 그다음에 Fm7이죠. 불가마치. 여기선 왜 Fm7을 이렇게 약식으로 불가마치 이렇게 안 잡느냐 하면 여기 G샵 디미니시부터 계속 내려갑니다. 베이스가 계속 하강이 내려가니까 여기도 베이스를 여기도 잡아주고 여기서 또 A 마이너 폼이 나오네요. 네, 하지만 A 마이너랑 많이 틀리다는 거. 네. 불가마치만 C 메이저 7다 아시죠? 그다음에 F 메이저 7 다시 C 메이저 7 F 메이저 7에서 이제 커팅이 들어가죠.